안녕하세요. 솔직하게 영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 부정사고요. 투 부정사라서 인피니티브라고 이렇게 나왔죠. 인피니티브. 이게 투 부정사라고 하는데 부정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면 forming the infinitive. 그리고 부정사를 투 부정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저기 투 인피니티브에서 투 부정사는 이게 뭐, 너무 쉽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했었고요. 지로 인피니티브는 저기 투부정사에서 투가 없다고 그냥 동사 원형만 왔을 경우를 지로 인피니티브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를 보면 I decide not to go to London. 그래서 decide not to go to London 하면 이제 실제로는 이 부분이 투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decide 나는 결정했어 not to go to London. 런던에 안 가기로 결정해서 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어. 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어. 예, 통상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사적 용법. 왜냐면 명사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적으로 쓰였다는 거는 목적어로, 여기서는 목적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을이 붙으면 이제 목적어. 목적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 뭐, 명사가 목적어가 될수 있는 품사죠. 그리고 두 번째 거. He asked me not to be late. 늦지 않게. 그는 요청했다. 나보고 늦지 말라고.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요. 잠깐 지우느라고 버벅댔네요. 근데, 보세요. 근데, 투 부정사,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또 뭐, 부사적 용법,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아는 것보다 도대체 이거 투 부정사 언제 쓰는 거야? 투 부정사 언제 쓰는 거야? 요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해볼 수 있을까요? 언제 쓰는 겁니까? 언제 투 부정사 언제 쓰는 겁니까? 투 부정사는 언제 쓰냐면요. 여기 보시면 I decide 예문에서 보시면 나는 결정했어. 자, 그 뒤에 말이 있건 없건 문장은 끝났어요. 자, 영어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만 잡아내라고 했죠.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도 그랬고요. 주어 플러스 동사만 잡아내세요. 그러면 I 주어잖아요. decide. 이것은 decided 과거지만.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그러면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문장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I decide not to go to London 해서 I decide 나 결정했다.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할 말이 있어요. 나는 결정했어. 지금 헷갈리니까 not이 없다고 치면요. 나 결정했어. 근데 뭘 결정해? 가는 것을 결정했어요. 가는 것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가는 것을. 나는 결정해서 가는 것을. 이 말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을 붙이려면요. 가다에서 와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말이 가다가 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I decide. I decide. 여기 과거형으로 하니까 그냥 I decided to go.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 문장이 맞아요. 나는 가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한국말에서도 이런 거 알아요? 잠깐 지우고 해볼게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I decide.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요.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투부정사라는 거뭐 명사적 형용사적 뭐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있지만 이 투부정사를 도대체 언제 쓰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으면 영어 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 decided. 그래서 나는 결정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느라고 나는 결정했어. 그런데 가는 것을 결정했어. 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I decided to go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말도 보면요. 나는 결정했어. 똑같아요. 영어랑 우리말이랑 결정했어. 이게 과거형으로 썼어요. I decided. 나는 결정했어. 한국말이랑 영어랑 똑같아요. 한국말이랑 영어랑 바뀌는 부분은 주어 동사 다음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 동일한 부분까지만 잡아내면 문제를 푸는데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쪽 부분은 살짝 지우고 제가 좀 해볼게요. 자, 나는 결정했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결정해서 가는 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붙일게요. 가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죠. 나는 결정해서 가는 것을. 혹은 나는 가는 것을 결정했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제가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는 결정해서 가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나는 결정해서 가다. 그러면은 잘못 알아듣겠죠.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결정해서 가는 것을, 이렇게 가는 것을 이라고 바꿔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I decided to go.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I decided to go.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는 것을 이라고 가다가 가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I decided to go. 그래서 to 병사 언제 쓰냐? 동사를 하나 더 쓰고 싶은데 그 동사를 똑같이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어, 동사, 동사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 하나만 있어야 되죠. 자, 지적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울게요. 지우는데 자,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근본적인 대답. 투부정사 언제 쓰냐? 이거에 대해서는 동사를 한번더 쓰고 싶을 때, 동사의 뜻, 정확히 말하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 뭐 go라든가, love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finalize 뭐 이런 게 있겠죠. finalize 이런 말을 한번더 쓰고 싶어요. 내가 말을 하고 나서 예컨대 I decide 나 결정했어. 뭐 사랑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 decided to love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할 것을 결정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알고서 조금 더 봐볼게요. He asked me not to be late. 그는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말을 좀더 하고서 요청했어요. 나에게 요청했어요. 말더안 해도 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말을 할게요. Not to be late. 늦지 말라고. 늦지 말라고. 근데 늦다가 be late. 이렇게 동사로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사로서 표현하는 이 부분을 동사로서 표현했는데 그냥 be late만 해주면 문법적으로 안 맞다. 왜? 아까 한국말에서도 봤죠? 나는 요청했다. 나는 요청했다 하고서 그리고 늦는다 늦지 않는다 뭐 늦지 않는다 이러면 나는 요청했다 늦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어에선 이걸 막아주려고 to를 붙이고 한국말에서는 요청했다 늦지 않기를 뭐 이런 식으로 뒤를 바꿔주는 거예요. 영어가 더 쉽죠. to만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he asked me not to be late. 나한테 늦지 말라고 요청했어요. 이거 참고로 이거는 이제 투부정사에서 목적격 투부정사가 있죠. 그리고 뭐 얘는 지금 목적격이죠. 목적격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굳이 이제 문법 얘기를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뭐 이게 목적격인지 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를 요새는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보통 영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문법은 필요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He asked me not to 늦지 말라는 것을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가 될수 있는 건 뭐가 있죠?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 이거를 뭐, 무슨 용법이라고 할래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실래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실래요? 어떤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늦지 말 것을, 뭐, 이제,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이게 목적어가 붙는다 그래서, 목적격 투병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뭐, 문법적으로 파헤쳐서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뭐 어떤 학자가 갑자기 그런 의견을 낼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학자적인 입장이고, 우리는 명확하게 해석만 하면 된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 아, 동사를 얘기하고 나서 한번더 동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목적어냐, 형용사냐 따지는 거 그렇게 의미 없어요. 문장 이해하는 데 있어서. I like it. 그러니까, 대부분 문법이 언제 쓰여요? 해석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하게 문법을 쓸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자, I like you not to sing so loudly. 이게 다 부정어가 나오네. 이게 지금 투부정사. 아, 투부정사. 이게 가다가 아니라 가지 않는 것을 이라고 이렇게 부정을 어떻게 하냐? 앞에 not을 붙이면 된다. 되게 간단하네요. 영어가 더 간단한 것 같아요, 한국말보다. I like you not to sing. 노래하지 말라고. 너에게 노래하지 말 것을 너가 노래하지 않는 것이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I like you not to sing so loudly. 그렇게 크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가 노래하지 않는 것을 이것도 역시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지 아시겠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주어 동사만 알면 된다면서 왜 이렇게 또뭐 오형식 이런 거 꺼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할게요.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이랬으면 좋겠어요. I like you. 근데 보세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근데
나는 좋아합니다. 말 됐어요, 여기까지. 주어 동사. 나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여기 쓸게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다시 읽거든요. 자, 주어 동사. 여기까지만 해서 I'd like. 뭐, I like. 이렇게 돼요. 이게 발음이 워낙 약화돼가지고. I like. 근데 어때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바로 필요로 하는 요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I like. 뭘 좋아해? You. 너를 좋아해. 이렇게 바로. 이 바로 앞에 있는 말이 필요로 하는 걸 바로 뒤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말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나는 좋아,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너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밑에 있는 문장을 풀어낸 건데,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거가 나는 주어고, 이게 목적어죠. 우리말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구조였다가 목적어가 오면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로 바꾸죠. 한국말은. 근데 나는 너를 이렇게 하면 이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의 관계가 사실 뭐예요? 앞에는 주어 뒤에는 동사예요. 근데 영어는 보세요. 나는 주어가 왔죠. Like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주어 동사 구조만 잡아내고 나면 좋아한다. 뭘 좋아해? 이 동사가 필요로 하는 그 요소를 뒤에다 써주는 거예요. You, 너를 좋아해. 근데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To sing,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이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동사가, 여기서도 동사가 like가 뭐해?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필요로 하는 요소를 뒤에다 바로 쓰잖아요. 너, you 같은 경우를 필요한 요소를 바로 뒤에다 쓴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를 처음 배우는 게 한국말을 처음 배우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한국말이 더 좋다, 아니, 미국말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각자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영어가 오히려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더 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투부정사 얘기하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오형식으로 잠깐 빠졌습니다. 근데 뭘 하더라도 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형식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형식 얘기는 나중에 한번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투정사 얘기 좀더 할게요. 너가 노래 크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도 되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도 되죠? 왜 그래요? 목적격 보호는 명사도 올수 있고 형용사도 올수 있다. 이것까지는 뭐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I'd rather, 나는 rather, I'd rather not to eat meat. 나는 안 먹는 게 낫겠다. Would rather not to eat. 이거는 아마 이제 지로, 0, 이거 infinitive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이해하죠. 이게 이쪽이 주어고 rather는 부사니까 안 보고 동사를 어떻게 부정하느냐인데 사실은 이거를 not it이라고 부정하다기보다는 한국에서는 이 앞에 있는 게 the가 뭘로 봐요? would로 보는 거죠. would rather 요 문장으로 보는 거죠. 뭐지 않는 게 낫겠다. 뭐요 정도로 본 거서 이 소위 말하는 auxiliary verb 조동사는 not을 붙여서 부정을 만든다. 요 얘기니까 투정사랑은 좀 상관없지만 이제 미국 쪽이나 이쪽에 영어를 원어로 쓰는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원형이니까 원형을 부정할 때는 원형 부정사 zero infinitive 같은 경우는 앞에 not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투부정사 이렇게 보고요. zero infinitive 같은 경우는 not을 바로 여기 이렇게 붙이고 투부정사는 여기 붙인다. 이거는 전혀 문법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왜냐면 투가 애초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서 이건 투부정사니까 여기다 붙이고 이거는 원형 부정사니까 이렇게 붙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가령 뭐 이게 I might 여기 not이 없으면 I might to come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I might come 이 앞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원형을 쓴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좀 헷갈린 얘기라서 어려운 얘기라서 자 그리고 자, functions of the two infinitive. 제가 일부러 저기 한국말 자료를 꺼낸 게 아니라 미국에서 애들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배우는 그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she came to collect her paper check. 이거 약간 영국식 스펠링이 나오네요. 영국 쪽 자료인 거 보네. 그러면은 자, 지금 14분이나 됐네요. 아, 이거 금방 끝내야 되는데 이거. 왜냐면 개념을 잡는 건 아까 개념 얘기만 한번더 하고 몇개 예만 조금 더 들여서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개념은 뭐냐? 개념 요거 딱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투부정사는 뭐냐?
동사를 한번더 쓰고 싶었다. 요게 핵심인 거예요. 동사를 한번더 쓰고 싶었다.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었든지 간에 동사의 뜻이 필요해서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와야 돼? to를 붙여서 가져온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she came. 그녀가 왔다. 주어 동사. 끝난 거 아세요? 그 뒤에 말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말을 하는 사람이, 즉 내가 조금 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녀가 왔다. 그녀가 왜 왔냐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집하려고 좀 이렇게 모으려고 왔다. 근데 모으다라는 동사가 생각나는 게뭐 gather 있고 뭐 collect 있는데, 이제 어떤 뭐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 collect 썼으니까 collect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녀가 왔어요. She came. 근데 뭐 하려고 왔어요? 아까도 하는 얘기지만 collect 그냥 이렇게 썼었다니까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헷갈린다. 어떤 게 진짜 동사야? 문장은 우리의 영어 문장의 구조든 한국말의 문장 구조든 주어 동사로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she came 이렇게 왔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동사라는 뜻을 그녀가 왔다. 모으려고 이게 모으다가 아니라 모으려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부분이 to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she came to collect.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collect 했는데 뭘 collect 해요? 바로 필요한 거. 자, 파란색으로 써줍니다. collect. 뭐가 필요해? her pay. 그녀의 월급을 모으려고. 그러니까 월급 받으러 왔어요. her pay. 자, her pay가 어떻게, her paycheck. paycheck. 이렇게, 영어에서는 체크가 CHEQ인가요? 추위가 아닌데, 체크가 CHEQ. 이거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CHECK네요. CHECK. 스펠링을 잘 모르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She came to collect her paycheck. 이렇게 됐죠. 자, 다 하면 좋지만 제가 20분 안에 끝내려고 지금 17분이니까 맨 마지막 걸로 한번 가볼게요. 맨 마지막 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맨 마지막 걸로 막 내려볼게요. 이렇게 개념만 알고 가면 돼. 나머지는 그냥 그때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원형 부정사,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형 부정사라고 하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맨 밑에 거로 약속해서 맨 밑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자, why not buy a new bed?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느껴져요? 새로운 침대를 사는 게 어때? 빨리 왜안 사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끝. 근데 이 문장이 주어 동사라는데 주어 동사가 어디였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Why don't you buy a new bed? 이렇게 한 거죠? Bed. 이거고요. Bed. 이거 처음에는 미국 갔을 때이 발음이 구별이 안 돼가지고 엄청 애들이 저를 신기하더군요. 저는 구별이 안 되는데 걔들은 너무 다른 말이래요. Bed. 뭐 하나는 크게 얘기하고 하나는 작게 얘기한 거 아니야? 맞아요. 하나는 굉장히 힘을 줘서 얘기해요. Bed. Bad. 자, 그래서 생기는 그 미묘한 차이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컸죠.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요. 자,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Why don't you buy it? 그럼 아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너가 말한 아까 주어 동사는 어디 있어? Why don't you buy a new bed? 이러면 주어 동사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야, 너 앞에 주어 동사부터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의문문이라서. 원래는 이게 무슨 문장에서 온 거냐면요, 그냥 부정도 빼고 이렇게 해볼게. You buy a new bed. New bed. 이게 지금 빨리 끊으려고 지금. You buy a new bed. 제가 막 정신이 조금 없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Why buy a new bed? 여기에서 주어 동사죠? 끝났어요, 문장. 너는 산다. 더할 말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은 거야? 사는데 뭘 사? 뭘 사? 파란색으로. 사는데 뭘 사? 새로운 침대를 산다. 근데 안살 거니? 안살 거니? 뭐 이렇게 don't 이렇게 의문문은 주어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don't 이렇게 의문 부정문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야 되니까 why라고 할수 있어. Why don't you buy a new bed? 근데 뻔하니까 you도 뺀 거예요. you도 빼고 you를 빼니까는 why not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why not 이게 don't도 do가 그 없어지고 why not. Why not buy a new bed? 누구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상대방한테 하는 얘기겠죠. 나한테 할 수도 있죠. 나왜 침대를 안 사는 걸까? Why not buy a new bed? 요걸 문법으로 다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쓰임새로 아 저렇게도 얘기하네 어 주어 빼고 얘기하네 어 do라고 하지 않고 그냥 why not 왜안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얘기해 버리네 이거 그냥 쓰임새로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5초 6초 7초 추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투 정사 어떻게 돼요 20분 만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1분 만에 개념은 1분 만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